200여 년간 꾸준히 발전해온 자동차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5G 등의 기술과 결합되어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란 운전자가 차량을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말하는데요.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2단계 혹은 3단계라고 자율주행 자동차를 구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 구분은 국제 자동차 기술자 협회에서 정한 기준으로 총 6단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0단계 비자동화는 자율주행 기능이 없는 일반 차량으로 운전에 필요한 모든 조작을 운전자가 해야 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1단계 운전자 보조부터는 일부 주행 보조 기능이 자동차 설계 시 포함되는 단계를 말하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 등이 들어갑니다. 2단계 부분자동화는 운전자를 대신하여 시스템이 속도를 조절하여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고 고속도로 주행, 주차를 보조합니다. 3단계 조건부 자동화부터는 본격적인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운전자는 시스템의 요청 시에만 운전을 하며 시스템 스스로 상황을 파악하고 차로를 변경하거나 교통혼잡 등을 미리 감지하여 우회할 수 있습니다. 4단계 고단계 자동화는 완전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모습으로 특정 조건하에서 시스템의 판단으로 운전이 가능하여 운전자 없이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5단계 완전 자동화는 시스템이 모든 도로와 조건하에서 운전이 가능하기에 목적지만 말한다면 스스로 주행을 하여 도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스스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주변을 살피듯이 다양한 것들이 필요한데요. 이 중에서도 운전자의 눈을 대신하여 시각의 역할을 해주는 3D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3D 카메라는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서 물체를 식별하는데요. 탐지 거리는 짧지만 다양한 사물을 한꺼번에 인식하고 색깔과 차선, 신호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더는 주행 보조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전자파 기반의 센서로 전자파를 발사하여 주변 사물과의 거리, 속도 등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카메라의 단점인 악천후와 야간 시야에 큰 도움이 됩니다. 라이더는 레이더와 비슷하지만 레이저를 사용하며 우주선과 우주정거장에 사용한 기술입니다. 레이저를 목표물에 비춰 사물과의 거리 및 다양한 물성을 감지할 수 있는 기술로 정밀도가 뛰어나 폭과 거리, 높이를 파악하여 사물의 형상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첨단 기기의 도움으로 탄생하게 된 자율주행 자동차는 2027년을 목표로 자율주행 기술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빠른 시일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전해 여행을 가고 싶어집니다.